go, go, go. 안녕. 야. 오늘 지지.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지금 너무 밝나? 아, 너무 밝다. 오리지널로 해야죠. 저 머리 진짜 빨리 기른다고요? 아니요, 저 원래 많이 길렀는데 그 스타일링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많이 띄운 거지. 거의 저 원래 엄청 길러요. 원래는 더 깁니다, 여러분들. 스타일링하면 머리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뭐 하고 있었나요? 지금 저는 아이돌 라디오 끝나고 퇴근길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저녁 제가 지금 오늘부터 운동 식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달걀 4개 먹고, 원래 전 더 먹어야 되는데 샵에서 좀 먹을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가서 아마 그냥 밥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려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려고요. 내일 뺄 건 솔직히 없는 것 같고, 이제 더 빼면 안 될 것 같아. 유지랑 그리고 몸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단과 같이 해야 돼. 비와요? 오 마이 갓. 육식 단단해야죠. 정글의 법칙 다 보셨나요,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에서 제가 다 알죠? 그걸 어떻게 몰라요? 육식 산화를 어떻게. 마치고 집 가고 있어요. 딱 됐네. 아이고, 오늘 좀 머리가 많이 떡지네.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재밌었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운동하고 집 가는 중. 오, 운동. 근데 운동은 약간 습관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습관이 그 과정이 좀 어렵긴 한데, 약간 밥 먹듯이 사람이 약간 운동도 그렇게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정글의 법칙 겁쟁이 사나 오빠? 겁쟁이라뇨, 진짜. 아휴, 제가 얼마나 용맹했는데. 아, 물고기 진짜 무서워요. 그 느낌 막. 그걸 어떻게 손으로 만졌대, 그 누나는. 아우. 빈이 형한테 운동 배우는 건 아니고요. 배우는 건 아니고 아마 따로 PT를 제가 다니려고요. 물고기 만졌던 소희랑 하이파이브도 못하는 유리소. 아, 그럴 수도 있지. 물고기 말고, 에? 딴 거는 모르겠다. 코가 오똑해요? 맞아요, 코가 좀 오똑해요. 여기가 좀 동그래요. 보코예요, 보코. 보코, 보코. 오, 뭐야, 하트 벌써 100만개야. 와, 깜짝이야. 몰랐어요. 5분만에 100만개.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제가 마이크를 가려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스피커 부분에 가렸나봐요. 아, 그래서 다리가 4개 안 먹어서 오늘 좀 힘이 없어요. 진짜. 뭔가 라디오 때부터 눈이 가려진 것 같아서 눈을 좀 보여드릴게요. 태권도 다닌 적은 없고 합기도랑 유도랑 무에타이 다녔었어요. 그냥 형들 따라가지고, 아빠랑 형들 따라서. 로아나 잘 챙겨 드세요. 로아, 로아가 이러고 공부하다 보면 또 저녁 시간 지나 있고 또 그러니까. 초식 사나 오빠의 오늘 저녁 메뉴는 저는 소 1인분 먹을 거예요. 소 1인분이랑 현미밥이랑 그리고 배고프면 감자? 아, 제가 추러스가 너무 먹고 싶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추러스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어제 두 개 먹고 그리고 그 전날에도 한 개 먹고 했는데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엄마한테 카카오톡으로 제가 먼저 그냥 주문을 하고 통장 입금하면 그 문자 입금하는 그 은행이 떠요. 그거를 제가 미리 해놓고 엄마한테 그걸 보내드렸더니 엄마가 킥 이거 하나만 오시더니 또 결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주문했어요. 저도 로아가 추천해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공원 놀이동산만큼 그 맛이 조금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밀가루 맛이 좀 세죠. 그래서 좀 저희 엄마요. 엄마 미인이시죠. 당연히 저희 엄마 제일 이뻐요. 진짜 엄마 진짜 이뻐요. 저 아직도 용돈 받죠. 저 근데 용돈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돈이 카드에 있는 돈이 다 없거나 그러면 아빠가 넣어주시는 편이죠. 효자죠. 효자예요 저. 하나 오늘 뭐 했어요? 네, 저는 오늘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아이돌리아 디오를 가고 그리고 네, 한 게 그것뿐입니다. 오, 200만 개. 오, 점점 늘고 있어. 아까 5분에 100만 개였는데 지금 8분 30초에 200만 개. 와, 대단해. 손 내가 풀라는 이유를 지금 보여주시네요. 잘 풀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좀 많이 자가지고. 오늘 저녁 추천. 저는 지금 뭐 먹고 싶냐면 돼지갈비찜. 전 내일부터 4끼 먹을 거예요. 식단을 4끼로 짜주셨거든요, 선생님이. 하지만 밥은 저녁에만. 배 엄청 고파요, 지금. 집 가서 씻고 일단 밥부터 먹으려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려 그려 잘 먹고 잘 자고. 로아는 지금 뭐 하려나? 밥은 먹었을려나?
밥은 무엇을 하나? 다음 커버바에 따나는 볼로 하고 싶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 아마, 그, 켄 선배님의 멍 하나를 어떻게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그걸 아마 라이브로 할것 같고, 아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는 아마 제가 편집을 좀 해서 할것 같아요. 손가락 하트 해주세요. 오늘 사나 TMI는 하나의 TMI는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요, 진짜로. 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좀 건강도 생각할 겸 그리고 좀 몸이 좀 말라 보이기 싫어서 앞머리가 제 얼굴을 좀 가리죠. 머리 좀만 기르면 이렇게 옆으로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게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덮는 거죠. 부끄럽다. 저 겨울이에요. 저 무조건 겨울이에요. 저 여름 싫어해요. 여름 싫습니다. 살도 타고 저는 하얀 게 좋거든요. 아직 피부가 안 돌아와요. 보이나? 봐봐요. 봐봐요. 이 꼬마잖아요. 이게 원래 제 피부거든요. 여기 들어야 되나? 여기가 여기 하얗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여기 껌이요. 보여요? 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여기 파이 부분 보이죠? 파이 여기 꼬마쳐. 근데 여기 들어 올리면? 여기 들어 올리면 여긴 하얗죠? 보이죠? 여기 꺼멓고 여기 하얗고. 그렇달까요? 안 보여요? 여기 뒷목도 탔어요. 뒷목 타고. 웹드라마 찍으면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선크림을 안 바른 거예요. 그래서 탁 탔어요, 그때.
업자 꽃받침해 주세요. 오늘 수고했다고 엄지척해. 오늘 수고했어요 엄지척. 이렇게 하면 되나? 머랭쿠키? 머랭쿠키 만들기 어렵지 않나? 요즘 데뷔 전부터 최근 무대까지 정주행 중. 감사합니다. 약간 저도 한 진짜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저도 진짜 아스트로 쳐서 계속 검색해봐요. 영상도 뭐 떴나 검색해보고. 아무래도 저번 활동하고 뭐 행사한 게 끝이니까. 짠아는 술 잘 마시는 거야? 저요? 저 그냥 저 보통 못 마셔요. 저도 저 그냥 맥주 한 캔 마시면 진짜 완전 빨개지고 저는 그리고 마시면 안 돼요. 먹기도 싫고 안 맞아요 몸에. 자기 전에 유지강수 끼고 저 아 저 안 껴진 지 한 2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가 좀 앞으로 나온 것 같아요. 치과 가보려고요. 여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이게 이빨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아. 옛날보다 훨씬 약간 좀 나온 게 느껴지. 아스트리에서 술 가장 센 사람 빈이 형이랑 우는 형. 빈이 형은 술 맛이 잘 마시는 메이저 형이 있는데 그 형도 포기했죠. 빈이 형 저 못 이겨요. 주사는 일단 진진이 형은 자고요. 라키 형은 몸에 뭐 나고요. 술 마시면. 그래서 라키 형이랑 저랑은 진짜 너무 안 맞아요. 술이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MJ 형은 더 하이텐션 되고 누누 형 똑같고 빈 형은 약간 좀 빈 형은 약간 좀 똑같긴 한데 약간 좀 감성에 젖은다 해야 되나?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한데 막 야 이리 와봐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요. 머리 언제 감았냐고요? 저 하루에 두 번은 무조건 감죠. 오늘 저녁밥 안 먹었어요. 오! 400만 개! 딱 500만 찍겠네 오늘. 제가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맞았습니다. 질문이에요? 뭐야 머리 언제 감은 게? 사나가 제일 좋아하는 교육간식. 저는 옛날에 음악학원 다닐 때 딱 집에 오는 길에 호떡 파는 데가 있었어요. 진짜 거기서 맨날 먹었어요. 호떡이랑 감자 500원짜리 컵이랑 감자 500원짜리 컵 해가지고 이렇게 좀 포테이토 같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감자 먹고 싶다. 저는 감자가 진짜 좋나봐요. 수라스도 아니고 감자는 안 질려. 먹어도. 시험 응원해줘요. 시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머랭쿠키는 저 안 먹어봤어요. 많이 츄러스죠. 머랭쿠키랑 츄러스랑 VS 하면 츄러스가 이기죠. 아 붕어빵은 슈크림이에요 팥이에요 물어보는 당연히 슈크림이죠. 팥도 땡길 때가 많은데
팥도 팥대로의 맛이 정말 맛있고 슈크림도 진짜 맛있고. 감자 트러스 핫도그 순위를 지으면 아 1등 감자 2등 핫도그 한번 퇴근길 추천곡 아스트로의 성장통. 아, 죄송해요. 스피커 또 막았네. 저는 넷플릭스 안 보고, 저는 왓챠플레이의 이용자입니다. 넷플릭스는 제가, 미드가 많잖아요, 넷플릭스는. 그래서 전 미드를 많이 안 봐가지고, 왓챠플레이는 또 다른 드라마가 좀 많아서 보고 있어요. 다 장르가 다르니까요, 보는 장르가. 왓챠를 결제한 이유가 좀, 공부를, 드라마랑 이런 거랑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드랑, 제가 가끔 뭐 미국 영화나 그런 건 보긴 하는데, 미드랑 그런 건 안 봐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오, 500만! 오, 대박.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근데 쭉쭉 올라가요. 아까부터 시작한 지 23분 됐는데. 500만 개! 오. 특별 인사요? 루아도 그거 500만 개 했다고 다 작별 인사하는데요. 요즘 보는 드라마. 어제 다 봤습니다. 뭔지 말해줄 수 없어요. 호텔 델 루나 그거 되게 흥하던데요 지금. 저는 호텔 델 루나보다는 신입사관 구혜령이랑 18의 순간이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 안 봐요. 최근에 일정이 많이 있어요. 아마 네, 있죠. 이제 많아지겠죠, 또. 저도 여유들의 순간이 있었죠. 근데 그다지 추억이 많이 없어가지고 학생 때는.
오민이 나오네. 에이틴이야? 걔 나오고 안 봤어요. 장난이고. 봐봐, 또 따나 염색 보고 싶어. 또 어두운 색 하면 또, 아, 염색한 거 보고 싶어요. 또 염색하면, 아, 따나 검은 머리 보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로아. 제가 말했죠. 항상 그뭘 하면 하나는 또 보고 싶고, 하나 또 보고 싶고, 그런다고.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나이는, 와. 전 지금이 좋은데요.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로 있다면 저는 작년? 작년 아니면 작년? 아, 재작년, 재작년. 좀,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스포는 없습니다. 다음 컴백 때 밤밤이 염색하자요. 싫어요. 밤밤이 염색 어떻게 해요? 잘 나올까요? 카메라에. 우리 장발이요? 지금 그래서 장발까진 아니고, 저 그냥 진짜 이거를 기르고 싶어요. 감자튀김인데 줄었어. 제가 말했잖아요. 감자튀김이 1등이라고. 감자튀김 얼마나 맛있는데. 입안에서 그 감자맛 그 도는 게 너무 맛있어. 곧 있으면 600만이야. 다저 때문에 하트 누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술좀 민감해서요. 마이쮸가 600만! 오호. 고마워요, 로아. 아, 근데 마이쮸 아이스크림이 나왔다고요? 실화야? 먹어봐야겠다. 무슨, 그러면 딸기 맛이랑 포도 맛 이렇게 있는 건가? 마이쮸도 안 먹은 지좀 오래돼가지고. 과거 또는 미래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요거트 맛이 있어요?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 갑자기 노래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아 이제 하트 안 눌러도 돼요. 이제 쉬게 해줘야지. 갈게요. 로아 오늘도 이제 내일도 뭐 학교 가고 뭐 시험 공부하고 직장인 분들은 직장 다니시고 하겠지만 밥은 꼭 챙겨 먹고 또
너무 일에만 치중하다 보면 다른 걸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좀 산책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다른 취미도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